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육군 대령님이십니다. 보천 같은 당협의회 수석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양국종 수석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m 거리 길이에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천 가평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구군과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밝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는데 5년 내내 한 것은 적폐성산이다 뭐다 해서 갈라치기,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사게 만들고 국민을 분열 속에 경제적으로 파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소진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적어도 여기에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 하나 수신이 됐습니까? 폐륜, 형과 형수를 망욕을 하는 폐륜에, 무상 불륜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말바꾸기 선수에, 단군일의 천문학적인 비리의 몸통인 대장동 화천대유의 주범이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저격 미달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 36년 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업무 추진비라는 것도 모르고 업무 추진비를 가족이 알아서도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업무 추진비를 자기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초밥이다, 행성하루다, 자기 제사 음식비다, 이게 말이 됩니까? 5급 7급 공무원을 자기 사적으로 조인 것처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신인입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부채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오직 법만 가지고 살아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을 법치로 공정과 상식과 경이로운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고 공정과 경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모든 것을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을 획질이 심판해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선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뚝심과 원칙과 소신으로 성찰된 인생을 가지고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